2012년 말 검찰 내에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 저희 검찰에서 이런 선배님들하고 모임, 연말 모임, 연초 모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주변을 해보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 정말 동의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영상이 좀 깨끗이 찍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인다. 이게 만약에 사실을 한다면은 이건 검찰의 신뢰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한 건설업자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있던 CD를 누군가 몰래 재생해 본 뒤 그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급기야 그 촬영분이 서초동 법조계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문제의 동영상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이 동영상 속 남성이 바로 최고위급 간부 검사라는 것. 이른바 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로비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장소로 지목된 곳은 구중궁궐 같다는 강원도의 한 별장. 뭐 예쁜 별장 하나가 아니라 그 골짜기 하나 전체에다가 그렇게 그게 다섯 돈인가 여섯 돈인가 했는데 그렇게 쫙 지어놓고서 그 조경이며 뭐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별장이 놀러 왔던 사람들이 힘없고 빼고는 사람이 없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별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소유입니다. 그곳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집단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성접대 리스트에는 대기업 회장, 대형 병원 병원장 등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야, 아기 그렁텅이다. 거기가 악의 큰 문제다. 힘없는 여자들한테 도구로. 동영상 외에 몇 장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별장 거실, 여러 명의 남녀. 한쪽에선 브루스를 치고 거실 군데군데서 성관계 중입니다. 문제의 동영상,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차관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 확보했던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김 차관을 주목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법무부 차관을 건지예요. 상식적으로 말해야 돼. 마침내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원본을 확보했고 이게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는 거였습니다. 의원님은 그 동영상 보시긴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못 봤습니다. 예. 그 본 사람한테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들었죠. 뭐라고? 그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딱 보면은 보통 형영상이 좀 흐릿하게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딱 보면은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얼굴이
뭐 다른 사람 구별이 안 가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 즉 불상의 남성이라 결론짓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동영상 파문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정윤의 문건, 국정원 댓글 수사 등과 함께 지난 정부 검찰의 대표적인 부실 수사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별장 성접대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또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도 동영상의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검찰만 동영상의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별장 성접대 사건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의 여성이 바로 자신이며 상대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힌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랜 고심 끝에 다시 용기를 내보겠다며 저희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름도 바꾼 채 숨어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했던 A씨.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갔을 때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가 무섭냐. 김학의 권력도 무섭고 윤무찬이 힘든 무섭구나. 다 무섭다. 보복당할까 무섭다 그랬더니 김학의 그 새끼는 옷 벗어서 힘들었어요. 저보고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얼굴도 예쁜데 살아 그냥 입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검찰에서요? 네, 처음 검찰 조사 때. 그 얘기를 검사가 했어요? 아니면 검사가. A씨는 2006년경 지인들 모임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 별장인데 너무 조금 뭐 자랑을 하더라고. 거기 아줌마가 밥을 잘해주시는데 밥도 먹고 뭐 거기서 한 시간 걸리고 간다고. 별 의심 없이 별장에 들렸다는 A씨. 윤중천과 별장 관리인에게 제압당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를 막 너는 내 얘기만 잘 들어야 돼 뭐 욕을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이따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렇게 잘 모셔야 한다는 남자. 그 남자가 별장에 왔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것. 저한테 막 둘이서 같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거부하고 그랬더니 좀 심하게 좀 거부를 했어. 그때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김학의가 이제 어이없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민규천이가 이제 손을 쥐려고 형 내려가요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욕을 저한테 엄청나게 하고 내려갔어. 민규천이 계속 형이라고 그래요? 네, 하계형 하계형 그래요. 하계형이라고 그러고. 김학의는 2006년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검사인 거는 본인이 알려줬나요? 아니, 윤중천이가. 뭐라고 하면서 소개했나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엄청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 저 사람이야?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당시 벌써 윤중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요? 사진도 찍히고. 별장에서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 이미 윤중천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걔는 스시로 그런 걸 잘 찍어요. 뭐라고요?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다. 그래서 결국 했잖아요. 우리 집에 다 뿌렸잖아요. 가족들한테? 네. 건설업자 윤중천이 훗날 실제로 A씨 가족에게 그런 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해버리겠다는 윤중천의 협박. 여성 A씨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윤중천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첫 성폭행 한 달 뒤 별장에서 다시 김학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었지. 나한테 술을 주는데 나 술을 그냥 입만 살짝 했어. 근데 내가 맛이 갔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때 그는 술에 뭔가를 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입 잠깐 됐다고 취하고 막 그래서 몸 못 가릴 정도는 아닌데 내 몸을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거부했다는 게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는 서울 유명 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여성 B씨도 윤중천이 건넨 약을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드링크 하나랑 그 알신처럼 생긴 약 그 피로 회복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 그래, 자기도 먹고 나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죠. 제가 그걸 먹고 이렇게 있는데 좀 나름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나름해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인수하고 섹스를 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그를 찍어놨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 여성 C씨는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저를 윤중천이 따라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김학의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술 마시면 얼굴이 잘 빨개져서 잘 못 마신다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냐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왔냐고 욕설을 해 울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울면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법무차관. 동영상이 공개되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가 떠나며 남긴 한 장짜리 사퇴의 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다 몰라. 다 모르는 거야. 저는 다 몰라. 그 별장도 모른다고? 별장도 가지도 않았어. 다 모르는 거야. 윤중천을 아예 모른다던 김학의 전 차관. 그런데 우리는 그 별장 모임 참석자 화가 박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별장에서 처음 나는 이제 술자리 같은 자리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여럿이 이렇게 뭐 그때 한 2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 여럿이 북적북적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또 김학의 그분 말고도 뭐 또 뭐 무슨 건설회사 뭐 사장이든 회장이 뭐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가 2006년 네. 7년입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김 전 차관은 여성 A 씨를 알지도 못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특별한 친분이 없던 화가 박모 씨가 여성 A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연거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신사역에서 기다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화가 박모 씨는 왜 A 씨를 만나려 했을까? 나보러 좀 네. 가서 뭐 의사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느냐? 네. 뭐 그래서 나는 잠깐 한번 만나려고 그랬었다가 못 만났어요, 결국. 화가 박모 씨에게 A 씨를 만나달라고 한 사람.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김학의 차관한테 연락이 오게 됐죠? 화백님한테? 그 저한테 이제 전화를 뭐 윤 회장하고 이제 아니까 네. 아마 뭐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지 않았나. 김학의 차관한테 갑자기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글쎄 나는 그분을 좋게 생각했었어요. 뭐 그런 거 어려운 부탁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생각했던 거지.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의 한 측근 인사가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학의 차관하고 그 친한 사람이 저를 저도 잘 아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씨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됐나요? 안 했지, 그거. 안 했지.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맹장 수술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입원 중이던 김 전 차관을 찾아간 경찰. 어쨌든 우리 경찰만 나머지 다 정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빨리가 넘겨달라고요. 검찰에서요? 아니요. 빨리가 넘겨줬으면 하는 거 아니고 피의자들. 아니, 넘어간 건 아닌가. 아, 본인들이 넘어가면 이게 무혐의로 끝낼 거라고? 아니, 이건 당연히 있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했던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한 단체에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김학의 변호사님인데요. 기다리셔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등록을 하셨는지는 모르시지만 여기 상관하셔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 하시기로 좀 어렵지 않으실까 뭐 상상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말씀하시더라도 필요하면 저 측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김 전 차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여성 A씨의 주장처럼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다면 김학의 전 차관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성접대를 인정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건설업자는 검사에게 무엇을 얻었을까요? 윤중천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뭐가 접대를 뭐 내가 접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접대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접대가 아니면 나중에 저 하고 싶으면 저 오세요. 만나세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 저 강남 쪽에 오셔가지고 저 전화하세요. 그러면. 강남이요? 강남 어디쯤이요? 저 덕텔요. 덕텔이요? 예. 네. 윤중천이 머문다는 강남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 인터뷰하고 싶으면 찾아오라던 윤중천.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박 선생. 그런데 윤중천은 김학의가 크게 될 거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닭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이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가지고 검찰 최고 간부가 되고 앞으로도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이용해갖고 말이지. 에? 내가 좀 챙길 거 챙기고. 피해 여성 B 씨도 종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크게 될 거다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친분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급부상했던 김학의. 희망 복주머니를 개봉하시겠습니다. 지키는 대통령입니다. 검찰청 안팎에선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의외다. 근데 소위 총장 레벨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중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그 당시 속으로 따지면은 결국 BH에서 청와대에서 이 사람으로 해라는 소위 오다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해서 소위 라인을 잘 잡지 않았냐 이런 말들은 있었죠. 성접대와 동영상의 무기였다는 윤중천. 여성 A씨는 김학의가 윤중천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합니다. 김학의가 윤중천을 엄청 도와줬어요. 그 법적인 것들 걸려있는 게 많았거든요. 윤중천이랑 법을. 그때 윤중천 서초경찰서 그다음에 뭐
서울 붙여서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머리 되게 아파했거든요. 그런 것도 형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서류 같은 거 서로 주고받고. 윤중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A씨는 그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됐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그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퇴근 전에 왔다가 요가 끝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끝나고 왔다가 김학의가 전화 직접 하고 나 간다 이래요. 나야 나 갈 거야 그래요. 내가 널 언젠가 크게 내가 너는 크게 한번 도와줄 거야. 그런 말을 좀 종종 했어요 저한테.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수시로 다녀가는 등 그곳은 마치 김학의 윤중천만을 위한 성매매 업소 같았다고 합니다. 윤중천이요 또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랑 와서 그룹섹스하고 그래서 저한테 여자들끼리 하게 만들고 하여튼 뭐 김학이랑 여자들끼리 하고 막 그래요. 수시로 여자들 데리고 와요.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장사해야 되는 물건들 뭐 돈 이런 거 줘가면서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요? 엄청 많아요. 그 자료를 저는 다 봤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들른 펜션에선 불법 퇴폐 출장 안마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여자들이 온 거야. 안마하는 애들. 걔네들이랑 저는 노사시 봤으니까 그런 게 저쪽 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넷이서 그렇게 막 중국 안마 그거 불러가지고 마사지하는 애들 불러갖고 그렇게 하고 돈 줘서 보내고 김학의는 또 나랑 또 하고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김학의, 윤중천의 성적 놀이개였다는 여성 A씨. 경찰 진술 조서는 15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은 확인된 피해 여성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많았어요. 몇 명 정도 됐죠? 제가 그때 만난 친구들이 한 5명에서 한 6명? 근데 그때도 이제 걔들은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네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를 다 연락을 하고 뿌리고 뭐 가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외포된 상태로 그 시간들을 지낸 거죠. 윤중천이 여성을 먼저 성폭행 촬영한 뒤 그걸 미끼로 여성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것. 다섯 명이 다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건설업자가 만나서 먼저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접대식으로 이제 계속 불을 불렀었고. 피해 여성분들이 그 김학의 씨의 뭘 사진이나 그런 걸 보고 확인해 준 건가요? 그 얼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한두 번을 본 것도 아닌데. 다섯 명이 다 확인을 해줬나요, 김학의자는? 그럼요, 다 확인을 했죠. 참으로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방송할 수 있는 부분만 걸러낸 것입니다. 6채에 달하는 성접대 별장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성접대가 더 충격입니다. 관련 업자가 벌인 판에 검사가 저렇게까지 놀아났다면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시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검사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뒷이야기를 낳았습니다. 김학의 차관 임명 직후 터져나온 성접대 동영상 사건. 한 언론이 이를 단독 보도하자 청와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 리포트를 하고 출연을 하고
라고 하니까 네. 그 청와대 쪽에서 네. 예, 저 누구누구 기자 조심하라고 말해라. 예, 거의 10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청와대에서 정말 심지어 불편한 정도에 넘어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아, 기자님 특정해서? 네. 분노한 청와대는 경찰 수사 담당 인력을 직접 겨냥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분노한 거는 이 법무차관 임명했더니 경찰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터뜨릴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검찰 사이드에서는 이제 난리친 거죠. 경찰의 감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부인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한테 검찰 쪽에서 압박을 넘쳐놨었죠. 그 때문이었을까?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팀 지휘부 중엔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전출, 수사팀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인사 명령을 받아서 거기를 떠났어요. 그 마무리까지 못했어요. 혹시 이게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네. 다만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네. 그 이후에 경찰의 모습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시키지 않더라도 권력이 이것을 바랄 거야 라고 보는 경찰 수사 인력 전체에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느냐 뭐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그 수사관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하다가는 결국 저렇게 날아간다. 2013년 7월 18일 경찰은 110일간의 수사 끝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4개월에 걸쳐 1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90여 점의 압수물 분석, 관련자 144명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수사한 결과 경찰은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기소를 확신했었고 저희가 이제 저도 수사를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사건 같으면 검찰에서 먼저 구속영장을 칩시다 하고 컨펌이 들어와요. 검사들이 그런 정도의 사안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인 2013년 11월 11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에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이 제식구였던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기 위해 윤중천까지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윤희찬이는 큰 보험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 김학의라는 그 보험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 김학의를 건드리려면 검찰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4개월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은 단 한 번. 무혐의 결정 9일 전이었습니다. 검찰이 더 했어야죠. 그 동영상의 음성과 김학의 차관의 음성을 대조 음성에서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 수사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못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피해 여자애들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저는 사건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제 의견과 달리 결과가 나는 걸 못 봤어요. 네. 네, 제가 뭐 이 자만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소라고 생각했던 사건들 중에 불기소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답답하죠. 이게 다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피해 여성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담당 검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사님, 전 지금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조사에 임한 만큼 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학의 윤중천을 법 앞에,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검사님,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을 제 힘으로 벌할 수 없어 제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제 아픔을 느끼신다면 절대 김학의 윤중천을 세상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그래서 내가 완전 치매 걸려서 이걸 내 입으로 떠는 거라 하면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로 너무 무서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는 A씨. 재조사해야죠. 사실은 좀 많이 두려워요. 지금 많이 두려운데 좀 믿고 있어요. 좀 믿고 이번만큼은 검찰이 진짜 실망시키지 않고 제가 숨 진짜 한 번만 편하게 쉬는 거 소원이에요 진짜. 이것은 피해 여성이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담당 검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가 무려 10장이나 됩니다. 뉴스를 보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분노했고 너무나 두렵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검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을 반드시 제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검찰의 1차 수사는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의 피해 여성이 두 사람을 직접 고소했지만 두 번째 검찰 수사 역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누구였고 검찰 지휘부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을까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재조사 대상으로 별장 성접대 사건이 거론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학의 뭐 장관이 지금 조사 다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나 웃어요. 아니 초지은 게 살아있는 검사 얘기하는데 왜 계속 따뜻하는데. 네. 죽은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 없더라고 해도 엄한 짓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우밀총장이 위협...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의미는 그 당시 피의자인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범죄상을 다시 밝혀내고 기소를 한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왜 그때 수사가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수사와 기소 과정에 가담했던 검사들,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서 퇴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위급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았습니다. 1차 수사 담당은 윤재필 부장검사.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결과 발표 전날.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제 이수근, 탁재훈 씨에 이어서 가수 토니안과 앤디. 불법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됩니다. 그러자 성접대 동영상 수사 결과 발표일인 2013년 11월 11일 하루에만 478건에 달하는 연예인 도박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 연예인 도박 사건도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도 중앙지검 강력부 윤재필 부장검사 담당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대개 이제 검찰의 수뇌부 지도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좀 늦게 발표하자든지 어떤 것을 좀 당겨서 발표하다든지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면 그 사건이 뭐 기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런 고려가 없을 텐데 무혐의라고 한다면은 결정 발표일 벌써 한 보름 이전부터는 뭐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고 이랬을 때 파장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성접대 수사 결과 발표 직전 연예인 소환 사실을 밝힌 검찰. 우연일 뿐일까요? 함께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검찰로 향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좀 막기 위한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즈음에 진행되고 온 여러 사건들의 발표 시기를 조율할 수는 있었겠죠. 검찰에 평상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연예인 도박 사건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봐야죠. 예, 저는 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할 때 그 지방검찰청에서 딱 국감 당일날 아침에 먼저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물타기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 상부의 귀여움을 받고,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청와대나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지금쯤 뭐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금방 알아채고 그에 딱 맞는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공개를 하는 거죠. 윤재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은 박정식 3차장 검사, 현 부산고검장입니다. 박정식 검사는 2008년 BBK 특검 당시 수사 2팀 팀장, 다스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스는 MB의 것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 박정식 검사는 MB 특검 뒤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검찰이 10년 전과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0년 만에 입장이 확 바뀌었을까요, 검찰이? 검찰이 그러면 안 되죠. 그때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네,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른 건 없었죠.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윤석열 팀장의 폭로. 그 외압 당사자가 조영곤 지검장. 일단 청해전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윤석열 팀장은 중징계인 정직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합니다. 조영곤 지검장은 그날 사퇴했고 현재 굴지의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십니다. 조영곤 전 지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인터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께서는 뭐 인터뷰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학의, 윤중천 무혐의. 그런데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피해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나섰습니다. 1차 수사 당시엔 차마 밝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그거 아니어도 벌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동영상은 나라고 안 해도 벌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혐의가 최대한 윤중천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저를 죽일 것 같은 거 밤마다 무서워 잠도 할 수는 없다는 거 막 귀가 어느 정도냐면 이 귀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장애로 오죽하면 탄원서를 썼겠냐고 제가. 어디 탄원서? 대통령 박근혜한테 탄원서 썼잖아요 제가. 두려운 마음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썼다는 A씨.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 한을 풀고 싶어 이렇게 가깝게 올립니다. 가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에 덮으신다면 융준천까지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김학의 윤중천을 고소한 A씨. 그런데 검찰은 똑같은 검사를 배정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검찰의 거물급 그 전직 검사가 관여돼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같은 그 검사가 사건을 처음에 배당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검사는 바뀌었지만 A씨가 요구한 대질신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질신문 해달라고 윤, 김학의 차관 다 대질신문 해달라고 그랬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고소장을 낸 사람이 대질신문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받아주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수사기관이 뺄셈 수사를 한 모델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역시 김학의, 윤중천 무혐의. 동영상 속 불상의 남성, 여성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검찰. 동영상에 비치는 것은 나라가 분명히 하다고 그러고 거기 이 사람이 김학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제3의 감정기관에 그러면 그 필름을 감정하러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거 안 했잖아요. 청와대가 관련 있는 청와대가 비호하고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 는 것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소위 권력, 청와대 권력에 검찰이 순응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지점일 거라고 봅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차 수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았습니다. 2차 수사 담당 부장은 강혜운 부장검사. 강혜운 검사는 2017년 해임됐습니다. 소속 실무관과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예. 아, 예. 그 강혜운 선생님 되시나요? 예,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MBC PD수첩팀인데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끊겠습니다. 아니, 그때 제 수사 때... 성접대 동영상 2차 수사. 강혜운 부장검사 직속 상관은 유상범 3차장 검사. 유 검사는 우병우 라인으로 보도됐던 인물입니다. 2014년 말 전국을 뒤흔든 정윤의 문건 파동. 비선 실세가 국정에 관여한다는 문건이 폭로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검찰, 유상범 차장검사였습니다.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에서는 뭐 비선이 국정에 관여한다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덮어버리고 공문서가 어떻게 청와대 공문서가 외부로 누출되었느냐 이제 이것만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윤의 문건 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는 등의 이유로 좌천되자 사직했습니다. 아 이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반론권을 드려도 그냥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네네. 검찰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2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순아. 그는 훗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촛불 전국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김수남 총장.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제 역할을 못한 검찰. 시민들은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감히 통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 왜 존재를 하는지, 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저런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그때 그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수사 결과. 우리는 성접대 동영상 사건 1, 2차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은 김진태. 1차 수사 당시엔 최동욱 총장 사퇴 후 지명 상태였지만 2차 수사는 온전히 재임 기간 중이었습니다. 2년 임기를 고스란히 채우고 퇴직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있었는데요. 피디수첩팀 검찰총장 시절을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피디수첩팀인데 검찰총장 시절을 얘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 내가 뭘 할 게 없어. 네,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의 썩은 부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평한 사회. 바로 그런 미래를 위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보다는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해왔던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다음 주 PD수첩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